제가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마탱이 왔어요. 아직도 술이 안 깨요. 미치겠다. 오늘 다른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호텔은 어퍼하우스고요. 홍콩에 있는 호텔 중에 또 가장 유명한 호텔 중에 하나고, 진짜 좋기로 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진짜 호텔 대박이에요. 진짜 너무 좋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어퍼하우스고요. 짠. 와, 여기는 거실입니다. 리빙룸. 뷰가 미쳤어. 코너룸이야. 스위트룸인데. 네. 뷰 보세요. 와. 너무 좋죠. 여기서 3명 잘수 있어. 1명, 2명, 3명. 너무 좋다. 이렇게 귀엽게 메시지를 써주셨고, 간단한 스낵이라고 하는데, 뭐, 먼저 보자. 커피랑 먹으면 되겠다. 요런 귀여운 스낵을 웰컴푸드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뭔가 향수 같이 생겼는데 선물도 이렇게 주네요. 그리고 거실이 이런데 방은 더 좋아요. 방은 이렇게 방들 또 연결 사이에 문이 있어서 짠. 와, 역시 명실상부한 홍콩의 가장 좋은 호텔 중에 하나인 이유가 있긴 있구나. 진짜 너무 좋다. 뷰가 미쳤어. 이거 봐. 우와, 진짜 미친 것 같아. 너무 좋아. 43층에 묵고 있는데 감동했습니다. 에어컨인가? 오, 방길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신기해. 그다음에 여긴 화장실. 아, 화장실 무슨 화장실, 공중 화장실 아니냐고. 왜 이렇게 커? 화장실. 우와, 욕조 미쳤다. 와, 진짜 좋네요. 하루만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진짜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술이 안 깨요. 오늘까지, 내일까지인가? PCR이 있어요. 한국 갈 때. 원래 없었는데, 아, 이제 원래 없, 이제 없어진다고 하는데, 아쉽게 타이밍이 안 좋네. 와, 초이용. 초이용이 왔습니다. 사람 없다, 진짜 확실히.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하고. 예전에 사람 되게 많았는데 없네. 확실히 홍콩이 이제 열린 지 얼마 안 돼서 사람이 많이 없네요. 관광객이 없고 곧 많아지겠죠? 아야, 이거 어려운데? 아, 잠깐, 어렵다. 아, 잠깐, 어렵다. 아, 다시 한번 할수 있어. 어려워, 이거. 아, 오케이, 할수 있을 것 같아. 아, 오케이. 나 한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아 잠깐만 한 번만 다시 하자. 아 너무 좀 나. 아, 틱톡거 된 것 같다. 아 웃겨. 손 흔들어줘 유리야. 여기 나와 너네 채빈아. 어? 손 흔들어줘. 안녕. 아 목말라. 갈증나. PCR 검사하러 왔습니다. 어디 무슨 공원 같은 데서 한다. 근데 여기 빌딩들 사이로 너무 멋있다. 우와 여기다. 뷰 봐라. 두 번째 음식 오이스터. 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치. 어, 소스 되게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무섭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노말콜이니까 너무 맛있는데 이거. 우와 이거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술 맛도 안 나. 우와 맛있다 진짜. 완장가? 응 가리비. 가리비 한 입에 먹겠어. 맛있다? 여러분 밥 먹는데 뒤로 뷰가 너무 좋아요. 어두워져가지고 어제 뭐 심포니 봤잖아요. 저 반대편에서 봤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은 도심에서 이런 데서 스테이크 쏘는 거 뭐 이제는 흔하잖아. 초심을 찾아라. 그런 거 없어요. 초심. 5년 전 홍콩 왔을 때를 되돌리면서. 5년 전에? 저 그때는 애기였지. 애기였지. 많이 애기였지. 25세에 승조를 만났지. 벌써 5년이나 됐다 야. 마지막으로 디저트 이거 뭐라 그래? 파나코타. 파나코타 맛있겠다. 그 딸기 진짜 좋아하는데. 와 이 가운데 사베트 너무 맛있다. 아 맛있네. 우와 밤에도 분위기 좋네. 와 진짜 예쁘다. 아 근데 야경은 불 꺼야지 보이겠다. 아. 저희는 라면 먹을래. 카이펑 먹고 왔는데 재미가 없었어요. 재미 없어서 들어왔어요. 난 카이펑. 아 나는 그래도 3일 연속 술 열심히 마셨다. 그러니까 완전 나 지금 몸이 완전 피로가 쩔어. 여러분 여기가 하루에 350만원짜리 왕이에요. 스위트룸 350만원? 하... 시간당 그럼 얼마냐? 내일 것도 좋아지다. 아 그럼 우리 안 나가고 여기 있는 게 이득이었을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득이지. 아 솔직히 진짜 나 가만히 있고 싶긴 했어.
그치만 마지막 날이니까 시간당 19만 원 정도에. 왜냐면 24 시간으로 안 나눠, 안 나눴어. 왜냐면 오후 3시쯤 체크인해서 다음날 12시 뭐 11시 체크하니까 한 20시간으로 해보자. 와본 여러 가지 숙소 중에 역대급으로 좋긴 해. 진짜 역시 한국의 특 졸라 비싼 소파 놔두고 딱딱하게 앉을 졸라 정말 특. 이렇게 먹는 게 편하지. 어 짠. 짠. 마지막 밤. 와 김치 맛있다. 맛있게. 와 맵다. 매워? 김치 왜 이렇게 맛있어? 김치 맛있네. 아 근데 나 이번에 하와이가 진짜 너무 사였어. 아, 아, 너무 비싸지. 식자재도 비싸. 아, 잘 잤다. 홍콩 온 날 중에 가장 잠을 많이 잔 것 같아요. 밤까지 이렇게 해가 들어오는구나. 신양유엔 밀크티 같은 거 나도 하나 시켜야겠다. 어, 동윤형의 밀크티인가? 토마토라면 이게 막 이런 것도 있나? 그냥, 그냥 기본 제일 인기 많은 거 동윤형의 밀크티랑 커피 섞은 로컬 음료래. 투 토마토 에그 누들 토마토 앤 에그 인스턴트 누들 앤 One toasted crispy bun. One crispy bun. 건네주요? 이게 밀크티랑 커피를 섞인 거래요. 우와. 너무 맛있는데? 약간 근데 맥심 그 크림산 커피 같지? 더위사냥 맛. 더위사냥이네. 밀크티도 좋아하고 커피도 좋아하는데 짱이다 이거. 어 맛있다. 가방 커피 느낌 나. 어 나 이 토마토 냄새 너무 심한데? 난 토마토 싶은데. 뭔가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닌데? 아 고추기름 넣어서 그랬어. 되게 희한한 맛이다. 좀 싱거운 라면? 토마토 향 나는 싱거운 라면.
이거 맛있다.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 엄청 바삭바삭해. 이거 맛있다. 밥이랑 디저트가 한 방에 해결되는 거. 갑자기? 말투를 고칠래요 이제. 공항 도착. 3.4초 같은 홍콩 여행이었다 진짜로. 너무 재밌었다. 페페로니 피자. 여기서 먹냐? 그니까 맛있다. 맛있어. 아 얘들아 간다. 어제 온 거 같은데. 그니까 빨리 진심. 3.4초 너무 짧아 3박 4일은. 여러분 저는 이제 인천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너무 즐거운 여행이었어요. 홍콩에 이번에 왔을 때 한국인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점점 많아지긴 하겠지만 홍콩 오랜만에 오니까 정말 좋았어요. 이번 제 브이로그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홍콩에 대리만족을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헬로 홍콩.